상상과 현실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100분 동안 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 이념은 아마 읽은 사람도 있고 안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대학들이 교육 이념이라는 걸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 목표를 만들고 교육 목표에 대해서 인재상을 만들고 교수의상을 만들고 인재상을 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수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학교가 처음 설계될 때 이 이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3년기가 여러 가지 코스로 배우고 공부를 하겠지만 그 안에는 이 기획의 단어가 그려져 있다. 사실 여기다 좋은 말 다 써 있지만 모든 대학이 다 비슷하게 창조니 실용이니 얘기가 달라 있지만 그것이 지금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후 이노베이터라는 것은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밸류를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R&D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지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R&D라고 하면 더군다나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무형의 형태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지식은 손에 잡을 수가 있는데 지식으로 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반적인 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나 학부은 대부분 다 학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집어넣어서 시간과 돈을 넣어서 지식을 만드는 것을 학문이라고 합니다. 밸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제부터의 시대에는 노동자로 전락합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밸류를 창조하는 자와 밸류를 창조하지 못하는 자로 인상이 앞으로 계급이 갈릴 겁니다. 창조 계급과 노동 계급입니다. 교수도 지식을 전달하는 자는 노동자가 될 것이고 창조적 밸류를 만들어서 학생한테 통찰을 전달할 수 있으면 창조 계급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예술이든 기술이든 비즈니스든 그 속에서 밸류를 갖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훈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디자인이든 공학이든 올해 뭐 수단을 가지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강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공학은 바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의 융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은 공동적으로 여러분이 이 학교 내에서 졸업해 나갈 때 반드시 사물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물은 KGIT 졸업장이 아닙니다. 서쪽에 서울의 서쪽에 맨 끝에 이제 맞는 지 얼마 안 되는 이 특수대학원의 졸업장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학교에 들어와서 2년이라는 시간에 젊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 2년을 이 학교에 투자합니다. 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든 본인이 돈을 내든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회비용을 여기다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점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고 여기서 졸업하는 것도 여러분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합니다. 여러분은 이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갈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밸류를 갖고 나가야 합니다. 군도, 사회도, 경제도 모두가 이 프라덴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 산업기술 기반에서는 부와 가치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 정보기술이 도입되는 이 시기에는 기회가 있다. 밸류가 상대적 가치가 많다. 정보기술은 학생각적으로 팀 이게 기가 막힌 홍찰의 멘트였어요. 왜냐? 정보기술은 생각한 거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싸게 그러면 바로 이 시대의 밸류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정보기술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를 정확히 아는 데부터 나온다. 허브
기법, 이 기술을 많이 아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호플로가 1980년대에 재산 문제를 쓰면서 280여 페인가에 제사의 문제는 25년에서 30년 사이 종료된다고 썼습니다. 내가 2010년에 책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했어. 2010년에 종료됐어. 이메지너리 리얼. 그렇죠.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리얼과 이메지너리가 서로 역동적으로 영향, 기에서 이가 나왔고 이에서 기가 나왔다. 기가 취하면 E가 되고, 기가 에너지가 뭉쳐지면 리얼이 되고, 이가 산하면 하면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노래를 다운받는 사이트가 비즈니스 모델이 포스트해질 거예요. 컨소머가 의식 게임. 이 운동을 누가 할 거예요? 미디어 대학원에서 해야지. 그리고 미디어는 이제 점점 컨텐츠를 가지고 리얼리티를 구현할 거예요. 3D, 4D, 5D. 이게 갈 길이 이거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 아웃 타임에서의 이제 자유가 생겼고, 고경이가처럼 복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0인치 텔레비가 지금의 40인치 가격이 됐을 때, 집집마다 200인치 텔레비가 거실에 다 깔렸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여기서 이제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텔레비가 갖고 있는 유전자, 텔레비의 속성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면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습니다. 사람 얼굴을 이따만하게 보려고 200인치 텔레비를 들여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카메라로 이 세상을 찍은 기본 가정이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찍는 대상이 그거를 디스플레이하는 것보다 훨씬 컸어. 컸어. 그래서 작게 해서 몰입해서 봤어. 크다고 침묵하고 왔어.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었어. 이게 커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의 배우의 얼굴이 실물보다 더 크게 나오기 시작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 변화가 생겼냐? 기존의 텔레비의 기본 사상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이제는 그 화면 안에다가 리얼 사이즈를 보여주고 싶다. 리얼리티. 리얼 사이즈의 배우의 모습을 보고 싶지, 그 리얼 사이즈보다 큰 배우를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다시 또 그게 작다고 몰입하고 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리얼 사이즈로 내가 카메라를 찍었을 때 카메라의 정보에 물체의 리얼 사이즈 정보가 담길 수 있는 카메라 촬영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그거를 뿌려줄 때 리얼 사이즈를 뿌려줘야 돼. 내가 3년 전에 그거에 대한 컬러를 넣었어.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0인치 텔레비를 벽에다 걸고 그 벽 안에다가 60인치 텔레비를 띄우고 싶다. 200인치는 텔레비가 보기에는 너무 커서 그 안에다가 60인치 텔레비를 놓고 그 옆에다가 외제 오디오를 이미지로 띄우고 내가 리모컨으로 그 오디오를 틀어서 음악을 듣고 싶다. 컨텐츠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컨텐츠는 복제가 가능하죠. 그 안에 있는 외제 소파를 놓고 그 소파의 스탠드를 내가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내 집은 비록 변두리에 있어도 내 아파트에 들어가면 벽 안에 조선호텔 스위트룸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공평이 되는 거죠. 이미지널리 공간이 리얼리티를 갖게 하는 쪽으로 봤을 때 아파트 3평 넓게 할 것이냐, 그것이 1억 원이라도 산다. 그 앞에 융프라우의 베란다를 띄워줄 수도 있고,
리얼 사이드. 그렇죠. 그 안에 방에 소녀시대가 살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제 손에 도구를 잡았기 때문에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앞서 상상을 하는 자가 밸류를 크리에이션하는 것입니다. 산업화라는 말을 내가 다시 적어보니까 산업화가 인더스트리예요. 멋있는 말이 아니고 원주구덩이에 쌓인 표지라는 이유예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영어로 그거를 인더스트리예요 이렇게 얘기한 걸 한국 사람이 가서 번역해갖고 산업화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되게 멋있는 일이야. 그렇죠? 앞으로는 리얼이 더스트가 아니라 매직으로 바뀌거든요. 매직은 이미지가 매직하고 다르다. 우리는 이미지는 그림이라고 하고 매직은 마법이라고 해야 되게 다른 점.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러 여기 왔다.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여기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서 내가 뭘로 밸류를 만들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컨텐츠 사이에요. 여기는 하드웨어가 없어요. 이제 물리공간이 갖고 있던 무게와 거리와 부피라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 복제가 가능해요. 이제 남는 건 생각하면 다 보일 수 있어요. 10년, 20년 후에는 지금하고 상상도 못하게 생각하는 즉시 머릿 속에 떠오를 수도 있어요. 과학자가 별짓을 다 해요. 그걸 구현한다. 뮤지컬을 검색하기로 하고 별 뜻을 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가 위기예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자본자에게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전략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바꿔야 돼요. 오바의 여러분 자체를 이제 물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 바꿔요. 상상하는 존재. 상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상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물체다. 교육. 여러분 대학원에 왔어요. 밤에 이렇게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모여서 콜로키움 강의 꼭 들어야 된다니까 9시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옛날에는 MIT 교수 강의를 들으려면 MIT 입학 허가를 받아야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없어졌어요. 게을러서 못 들어요. 그렇죠? MIT 교수 강의는 공짜야. 전 세계에서 제일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다 공짜야. 못하는 사람은 꼬마 돈 받아. 이제 MIT에서 배운 서와서 교수할 수 없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각 감옥당 강의자라는 몇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강의할 수 없어요. 듣겠어요? 안 듣지. 지금 MIT 교수가 영어로 하는 게 안 보이는 거지. 번역만 딱 되면 내 강의 안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MIT 교수 강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원래 스크린은 스콜이라고 하고 생각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지식을 와서 배워서 흉보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어떻게 억세싱하느냐, 어떻게 내가 받아서 이용하느냐, 그걸로 뭘 하느냐, 크리에이티브 띵킹하는 거. 그리고 디시션. 디시션은 흉보는 프로세스 기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휴머니티, 인문사회 쪽, 이쪽의 창의성, 이쪽만이 모여서 같이 할 의미가 있는 교육이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물리학 강의는 이제 더 이상 물리학 교수한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음향에 대해서 가르치고, 음향에서 파동이 샥 움직이는 걸 다 보여줘. 그냥 비디오 보면, 아하, 다. 이비스 드라마만 봐도 옛날 물리학에서 수학을 통해서 이해시켜야 되는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대학원에 와서는 오래되지 않다. 교수하고의 인티미트한
인적 접촉에 의해서 얻어지는 통찰을 얻어가지 못하면 학점 받으러 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볼모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부모가 생각한 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게 기술이야 하는 거죠. 이걸 배웠어요. 이건 아웃 프로세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은 미디어 자원에서 뭘 해야 되냐? 왜? 무엇을? 여기서 배려하라. 무엇을 만드느냐? 짭스가 생각했던 무엇을 해서 배려가 나왔지? 그 짭스가 무엇을 구현하는 거는 짭스가 아니다. 아, 왜 이 정도 된다. 여기서는 말이냐. 그래서 계급혁명이라. 옛날에는 띵킹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어요. 나머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조정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쫙 있잖아요. 한 사람 딱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토 달면 아웃이야. 그치?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공손하게 시키는 대로 하면 착한 아이라고 했어요.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불량스러워.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죽어. 왜냐, 그때는 호수였어. 게임이 끝날 때까지 강물이 변화가 없는 호수였어. 60년대, 70년대. 지금은 공방에서 리프팅 타는 거야. 동일 호수가 하나도 없어. 어디가 뒤집어질지 몰라. 거기 있는 모든 멤버는 여기 호수서 오는데 어떡할까요? 물어볼 시간도 없어. 지가 알아서 해. 공통적 공감대를 가지고 통찰적 시각으로 행동해. 그래서 띵킹하는 사람이 많아요. 워킹하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이 사람들은 점점 들어오셨고 이 세상에서 힘센 사람이 옛날에 부자일 때 있었어요. 지금 힘센 사람이 제일 가난하다. 그렇잖아요. 지금 힘센 사람은 뭐예요? 다 공산당에서 일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이런 계급혁명이 또 나타난다. 사람은 새로운 균형이 탄생하는데 이건 창조적인 컴퓨터가 못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은 균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히 여러분 직업 중에 컴퓨터가 잘하는 거하고 덤벼들어서 경쟁했다. 여러분은 정말로 암담하다. 우리 학교 팜플렛에서 보면서 여러분이 융합이라는 단어를 봤을 거예요. 융합. 융합이 뭐예요? 융합은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녹아버리는 게 융합이에요. 융합은 목적이 아니에요. 융합은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더 융합을 잘하는 걸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융합은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융합을 하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프로그램을 배우면 내가 더 융합적 인재가 된다. 천만에. 융합적 인재란 뭐냐 하면 내가 디자이너인데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일을 알고 그 사람한테 창조적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게 융합의 본질. 융합을 왜 하느냐? 창조적 밸류를 만드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이걸 잘못 알면 여러분이 융합을 더 많이 해서 강의도 더 많이 듣고 뿌듯하게 학교를 졸업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뿌듯하게 영업하고 나서 프로그래머를 만나는 순간에 프로그램도 잘못하고 디자인도 잘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전략적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전략적 실패를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KJIT에 투자했다. 여러분이 빛나는 존재가 돼야 KJIT가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가 빤질빤질해지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모베이터를 예술을 하든 경영을 하든 창조적 생각을 하는 능력을 갖추는 욕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융합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발상의 융합. 발상 측면에서 보면 아티스트나 기술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수단 측면에서 보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공학자도 생각하는 것과 아티스트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같이 만드는데 어디냐? 인문학 조건만 해도 만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전공이 다른 학우 옆에 앉더라도 너와 나는 같다. 만약에 우리가 발성의 융합을 한다면 네가 내가 이노베이터가 되고자 한다면 너와 나는 같다. 그리고 같은 그 생각을 구현하는 도구로서 다른 전공을 한 사람 옆에 있는 건 너무나 좋은 수단을 융합하는 것. 지금 한국에서 융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교화과정을 만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융합을 수단의 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와 예술가를 묶어놓고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해서 예술자한테 기술을 가르치고 기술자한테 예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사구 그리고 사물의 융합인데 사물은 이미 융합되기 시작했다. 이미 하드웨어 건드기 제품은 컨텐츠 서비스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생산량의 60% 이상이 서비스 매출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제조에서 서비스로 바뀌었어요. 이 서비스가 바로 뭐냐? 이게 창조 경제의 매출이에요. 독일은 70%가 넘었어요. 정보화 시대와 산업화 시대의 차이가 뭐냐면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매출이 산업기관에서 나오는 매출보다 높아졌을 때 정보화 시대에 들어왔다. 지금 우리는 이미 서비스 시대에 들어왔어요. 서비스의 본체는 상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술이니 예술이니 뭐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것이 다시 원래 자리를 찾는데 원래 기술과 예술은 같았어요. 한국말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한국말에는 솜씨. 목수가 집을 여도 솜씨 좋다고 하고 춤을 잡혀도 솜씨가 좋다고 했어요. 그 말밖에 없었어. 그거를 아트니 테크놀로지니 한쪽에서 갈라져서 얘기했었는데 인식체계에서 원래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옛날에 서구에서는 테크네라고 우리는 솜씨라고 했던 것이 그 낭만화 시대를 들었으면서 예술과 기술이 다르다고. 그런 이거 예술은 점점 영역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예술은 디지털을 통과하면서 최고 전문가 국전에서 최고 전문가 인정해 줘야만 가치가 만들어. 그렇죠? 그 외에는 가치가 아니고. 기술은 구매자가 그 기술에 대해서 썼을 때만 의미였어. 지금 여러분이 하는 비슷한 공간에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은 뭐냐? 이건 대중 구매자가 같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예술과 기술을 배워가지고 전문가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서 작품전에 나가고 있고 상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웃입니다. 미디어 아트라는 게 있어요. 미디어 아트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미디어들 걸어놓을 데가 없잖아. 미디어들 팔 수가 없어요. 걸어놓을 데가 없잖아. 음악은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복사판판. 무한복제. 옛날부터 복제했어. 음악. 미술은 원본 파는 거. 미디어들은 그럼 뭘 팔아야 될 거냐? 그게 아직 없어요. 그렇게 전시하고 나면 다 창고에다. 여러분 여기서 미디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심각하게 고민하고 나와. 그거를 뚫어주면 수많은 미디어 아티스트가 박수 친다. 그래서 KJT는 바로 이 융합 미디어 이노베이터를 양성하는 뭐냐? 시장 가치를 만드는 융합 미디어라는 것은 시장 가치를 만들지 않으면 그건 순수 예술이기 때문에 KJT의 사업이 아니라 홍익대학교 가서 있는 거예요. KJT에 와서 이거 하겠다고 하면은 먼지 쏘야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냐? 발상과 수단과 사물을 융합하는 것이다. 그렇죠? 발상을 같이 나누고 수단은 서로 돕고 그리고 사물을 같이 만든다. 여러분이 논문을 쓰거나 작품을 만들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학생이 여러분 졸업할 때. 그렇지. 졸업할 때 손에 모듬이 나와. 금방 온다, 금방. 금방 온다. 이제 졸업했다는 건 의미가 없다. 손에 잡아야 돼. 특허를 리액한다고 하니. 무슨 공모전에서 뭐 비즈니스 모델로 당첨돼서 뭐 경력을 받든 뭘 해야 된다. 그걸 안 하고 나가는 건 정말로 어렵다. 내가 권하는 건 상상하는 힘이다. 상상하려고 하고 이 능력을 키우려고. 창의성이라는 거. 내가 다음에 창의성 공학을 강의할 때. 창의성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뽑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켓을 이해. 마켓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가치를 못 받는다. 그래서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술 강의를 들을 때는 연대 고대의 전자과에서 배우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 기술의 포텐셜과 리미테이션만 알면 그래야 왔다 갔다 쓸지를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게 가능한지를 알고 그걸 만드는 건 여러분이 아니다. 그건 전자과 나온 사람이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동의 힘이라고 지식이나 수단 모두를 가지고 가치로 전환하는 것, 그것을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바꿔줍니다. 방법은 딱 하나, 어떻게 만드느냐. 그럼 이미 갖고 있는 이미네이션 파워를 씁니다. 여러분의 문제점은 이미네이션 파워를 안 쓰는 데 있어요. 천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력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고, 우리 학교에서 내가 강의하는 것은 경영하고 기술을 강의하는 거죠. 경영 중에서는 창의성 공학이라는 걸 여기서는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천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사업이 가능하도록 보관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지금 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로 기업을 만들 때 초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리스타트업이라는 것을 조금 보관해서 리인풀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이 합니다. 그리고 쉽지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하는 랩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커스텀을 만들어졌을 때 고객을 개발하는 니네 일종으로 커스텀을 개발하는 그리고 추가적인 가능 엔지니어링에서는 음향 권리, 디지털 신호 처리, 3D 사운드 이런 쪽의 공학 강좌를 내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4개 중에 원더랩입니다. 원더랩인데 창의성 공학을 배우고 이렇게 배워서 이노베이터가 되거나 벤처 CEO가 되거나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명의 학생이 랩에 있고 이미 15명의 졸업생이 됐습니다. 6명이 창업을 해서 국가도 받아서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한 1인당 6, 7명씩 직원을 보내달리는 성공적인 벤처 CEO로 열심히 했습니다. 30억을 투자받은 학생도 있고 5억을 투자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3명이 도대하고 서울 벤처대학원에 박사가 계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터가 되고 싶은 학생은 언제라도 나와있습니다. 내 학생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디스커션 할 시간을 항상 열고 있으니까 건져